새벽 4시 반입니다. 오늘 여행을 그래서 오늘 멀리 가서 일찍 일어났습니다. 비행기가 아침 비행기예요. 커피는 마시고 갈게요. 네, 이제 준비 다 했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. 지금 시간이 7시 17분. 엄청나게 일찍 일어났죠. 어쨌건 지금 그 처제 남편이 와서 공항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가려고 합니다. 이제 공항에 내려다주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. 이제 마스크를 좀 써야 되겠네요. 마스크를 한 사람도 안 쓰네.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다 썼었는데.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볼게요. 이제 땅에 도착했다고 합니다. 좀 있으면 타겠네요. 먼저 이 비행기는 사노세로 가는데 거기 들렸다가 제 목적지로 갑니다. 오늘 올라가는 데는 처갓댁이에요. 남들은 처갓댁 갈 때 싫다 그러는데 저는 처갓댁 갈 때만 기다려집니다. 이제 여기가 쌍수인데 그렇게 많이 여기를 와본 적은 없어요. 여기는 칙푸레에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. 엄청 사람이 많네. 칙푸레는 언제나 사람이 많습니다.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먹는 데도 없고 앉을 수 있는 데도 없어요. 그래도 치플라가 맛있긴 하니까. 이제 다 먹고 비행기 타려고 줄 섰습니다. 이게 이제 마지막 비행기고 이것만 타면 이제 도착해요. 한 5시간 넘게 간다는데 나이가 들면 안 좋은 게 비행기 타는 게 점점 싫어져요. 비행기 버스 탔습니다. 사람이 아까보다는 없는데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 비행기가 더 좋네요. 아까 탔던 비행기보다.
어디야? 어, 찾았어. 이 하와이 왔네요. 솔직히 OPD 키트는 한 달 전, 아니 한 3주 전에 벌써 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휴가가 많이 안 나와서 지금 나왔는데 너무 좋습니다. 이제 애들 볼 거라 더 좋은 것 같아요. 애들이 여기까지 왔을지 안 왔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자 타자 우리 알러고